shit. No fucking way. Hey, you stairs. Holy shit, baby.2015년 텐진항 폭발 사고로 인해서 중국 정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173명이 사망하거나 신체 일부분도 찾을 수 없이 실종되었고 800여 명이 부상하였다고 합니다. 이 폭발로 중국 국가 전체 수출의 5%가 감소했고 보험 지급액이 2017년까지 100억 위안, 한화로 1조 7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. 현대자동차만 차량 4천여 대를 날려버려서 1,600억 원을 보험 처리했다고 합니다. 사건의 시작과 끝은 참 중국스러웠는데요. 사건의 시작은 공무원과 기업의 부정부패로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고 기업의 위법한 위험물 보관을 눈감아 주었다고 합니다.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였던 것입니다. 그리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대폭발이 발생하고 난 후에 중국 정부는 이 사건에 관계된 49명을 사형유예, 무기징역 등 중형으로 세상에서 묻어버렸다고 합니다.